자, 내일장의 투자 전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3분 정도 남았네요. 마무리가 되려면요. 그동안 또 얼마나 움직일까 좀 봐야겠는데요. 현재 하이닉스도 좀 플러스권에서 보합권까지 동시호가 상황에서는 좀 내려가고 있군요. 좀 빨리 움직이네요. 지금 호가 상황이에요. 예. 마감결 꼭 살펴봐야겠습니다. 팀장님, 예. 이번 주 들어서 제일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이제 지표가 나올 건데 안 좋을 거잖아요. 여기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가 이게 좀 종잡을 수가 없어요. 예. 그쵸. 지금 지수를 보면 코스피 200은 0.5% 빠지고 있고요. 코스피는 그래도 플러스로 플러스권으로, 바뀌었고요. 예. 그러니까 대형주가 좀 밀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왜 이러냐면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지표들에 대해서 설왕설래를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내일, 오늘은 뭐큰뭐 일부 이제 지역 제조업 지표라든지 뭐 일부가 있긴 하지만 영향을 안줄것 같고, 주말에 나왔던 내용들, 그러니까 미 증시 자체가 과연 이제 FDA 발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할지, 아니면 뭐 코로나 확진자 수 급증에 따른 우려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부담을 줄지, 이거는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네. 이번 주 전체적으로 또 놓고 봤을 때 발표되는 지표들 많죠.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도 있지만 별 크게 영향을 안줄것 같고, 중요한 거는 PMI. 중국하고 미국의 제조업 지표.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고용 지표. 자, 하나하나 보면 미국의 제조업 지표 서비스업 PMI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정말 나쁘게 나왔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달에는 그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공장이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에 상당히 좋을 거예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공장이 멈추기 시작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나쁘게 또 나올 안 겁니다. 좋고, 예. 자, 시청자분들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경제지표가 지난달에 정말 나쁘게 나왔는데 코로나 이슈가 완화되고 나서 갑자기 좋아지네?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나쁘게 나오면 다음에 뭐 트럼프도 2주 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피크를 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좋아지겠네, 그게 별 영향 없겠네 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네. 또 하나는 반대로 또 나쁜 것만 보면, 야, 정말 나쁘다, 이거 큰일 났다, 경기 침체다 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지표에 반응을 보이면서 좋게 해석을 할지, 아니면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장이 코로나에서 경기 침체 이슈로 전환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국제유가의 급락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 때문에 경기 침체 이슈를 좀더 격화시킬지 지켜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보고서들 있죠. 고용보고서. 네. 오늘, 이번 주에는 좀세 가지가 주목받고 있는데, ADP 민간고용보고서, 그 다음에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통계국의 이제 고용보고서, 그다음에 지난번에 328만 건으로 나온 신규 실업자 청구 건수. 이세 가지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 ADP 민간고용보고서는 그 금요일날 발표되는 미국의 고용보고서하고 비슷해요. 네. 다만 이거는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 월급명세서 나가잖아요. 이거를 조사를 해요. 약한 50만 개 회사 중에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거 가지고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이따가 고용보고서 같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변동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민간 쪽에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이게 좀 변화가 좀 많이 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미국의,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가 있잖아요. 이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 자료 수집을 언제 하냐면 12일날이 끼어 있는 그 주에 자료 수집을 하거든요. 네. 근데 그 주를 잘 보면 미국의 고용, 이게 그 3월 한 10일 정도부터 한 15일 정도까지가 그 주거든요. 그 시기가 국제유가 급락했던 시기. 그다음에 그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일부 지역에 그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를 하기 시작했던 시기. 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었지만 뉴욕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는 영향이 없었던 시기. 그러면 그다음에 뭐 항공이나 이런 것들은 그때도 문제가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번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지금 막 완전히 신규 실업 폭증을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난리가 났다, 이번 고용보고서 뭐 어마어마하게 나쁘게 나올 거다라고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자료 수집 기간은 그 시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우려를 덜어낼 수 있는 네.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예요. 네, 네, 네.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통계의 오류기 때문에 좀 빠진다 치더라도. 그래서 항상 그걸 말씀드리죠. 어쨌든 그거 시장 심리가 문제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번 달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보고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충격을 줄 정도로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 말은 달리 해석을 하면 목요일 날 발표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지난주 발표됐던 그 지표들을 잘 보면, 그때도 설명해 드렸지만, 이게 펜실바니아 지역하고 뉴저지, 그러니까 항공업종들의 거기서만 한 50만 건 이상 네. 증가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그 국제유가 빠지면서 텍사스나 네. 이런 쪽에 빠졌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하고 워싱턴주, 시애틀 쪽에 있는 워싱턴주. 그 소비 쪽, 그 코로나 관련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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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뉴욕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때 확산이 안 됐기 때문에 8만 건밖에 안 됐어요. 자, 그 말이 뭐냐면, 대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이번 주에 발표되는 지표는 더 급증을 하죠. 왜냐하면 22일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의 그 자료 수집이거든요. 그 말은 뉴욕부터 해서 곳곳에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네.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소식은 별로 오히려 328만 건은 더 높게 올라갈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고용 불안, 경기 침체 이슈가 다시 불거질 수가 있죠. 그거는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상당히 문제점이에요. 네. 그래서 주 후반 정도까지는 시장에 뭐 긍정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받아들였지만 대체적으로 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될 수밖에 없는 한 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시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있지만 그 주에 또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 급증할 수도 있죠. 지금으로서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에봇이라는 네. 회사 자체가 진단키트 15분 만에 나오는 건데 네. 그래도 본격적으로 증가를 할 거예요. 이번 주부터는. 근데 이거를 또 달리 해석을 하면 이렇게 급증을 해버리면 할 수 있는 사람들 다 있다. 어느 정도 수준 넘어가면 이제 꺾이겠죠. 그 시기를 트럼프는 한 2주, 그러니까 4월 초중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 또한 그 코로나 확진 그 치료제 임상 결과가 4월 3일 날 임상이 끝나고 중국 쪽에서 4월 10일 전에 이제 그 임상 결과가 나오니까 둘째 주 정도. 그래서 코로나와 관련된 공포 심리는 4월 둘째 주 정도나 셋째 주 정도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네. 이것도 어디로 튈지 모르죠. 그렇죠. 집단 감염이라는 거는 우리가 모르는 갑자기 나타날 수가 있는 거라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정 찾다가 갑자기 나타난 현실이니까. 이렇게 뭐 안정 찾다가 갑자기 또 나타날 수 있는 거라서 그건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만 놓고 보면 뭐 4월 초중반 정도면 이와 관련된 공포 심리가 완만하게 해소가 될 수 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 이슈로.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FOMC라든지 BOJ나 ECB나 계속적으로 나오는 코멘트들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죠. 한번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는 변동성이 되게 크다. 그렇다고 해서 뭐 급등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진 않다. 이 정도 선에서 왔다 갔다 위아래로, 그러다가 이제 4월 중순경 정도에 미국의 코로나 확진자 수가 뭐 피크를 이루고 좀 줄어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국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에 의해서 임상 결과는 잘 되면 4월 중순경부터는 안도감이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코로나 관련해서도 예. 경기 침체 이슈는 여전히 있기 때문에 상승폭은 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4월달은 좀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네.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네요. 네. 4월 한 달을 말씀하셨네. 내일 또 오셔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예상을 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어떤 흐름도 나쁘던 좋던.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좀 변동성이 계속 좀 높은 변동성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네요. 그런 점에서의 대처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고용지표 관련된 부분, 그리고 실물지표가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지표들에 대한 반응들도 계속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 마감 결과는요, 그래도 장중 고점 부근의 마무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0.61포인트 정도의 하락, 약보합권으로 1717선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예, 3.69%, 3.7%의 상승으로 거의 20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 542.11포인트로 오늘 시장을 마친 그런 상황입니다. 앞서서 삼성전자가 좀 등락폭이 있었는데 예, 제자리를 거의 찾았네요. 0.9% 정도의 하락으로 오늘은 마감을 했고요. SK하이닉스도 0.5%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의 종목들이 상당히 좀 선전을 한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바이오뿐만 아니라 그 밖에 뭐라고 할까요? 온라인 플랫폼 관련된 그런 유통 관련 종목, 뭐 전자결제라든가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종목별로는 코스닥 쪽의 종목이 상당히 좀 활발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이야기해 주신 분, 시장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 분, 서상훈 팀장이었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